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연준의 가지고 있는 금리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일단 오늘 뉴욕 증시도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동안 큰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도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또 여기 개별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인텔과 퀄컴의 소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때쯤 또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인텔과 퀄컴이 중국에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과 함께 인텔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인텔을 중심으로 일부 반도체들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돼서 미국의 에서는 무역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무역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공급 업체들이 이 회사의 기술이나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별도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화웨이 제품과 기술을 팔아온 공급 업체들은 그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퀄컴이 있겠습니다. 2020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화웨이의 구형 반도체를 휴대폰용으로 판매해왔었고요. 그리고 인텔은 지난달 화웨이가 내놓은 첫 번째 AI 지원 노트북의 칩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수출 허가 취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놓고 앨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의원은 이번 수출 금지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또 미국의 독창성을 보호하면서 중국의 기술 발전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인텔에 의존하고 있는 화웨이에게도 타격을 주지만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공급 업체에게도 타격을 준다는 것일 텐데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안들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향한 칼날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챗GPT와 같은 AI 기술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앞서 엔비디아 제품 등 첨단 AI 반도체 대중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일부 업체들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소식에 인텔이 간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PC용 칩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 당시의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 정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간밤 다시 한번 이러한 조치 소식과 함께 인텔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향으로 조정되면서 현재는 전날장에서 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정부 제재 소식으로 미국 관련 반도체주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정부 제재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장에서 하락으로 마무리됐던 종목이죠. 테슬라 소식을 확인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문제가 된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함으로써 증권법상 혹은 전기통신법상 사기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 안전규제기관과 법원은 최근 몇 달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브랜드 이름 등이 이 기술에 대해 고객에게 잘못된 안전감각을 심어준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있었죠. 이런 사고들을 조사해보니까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실제 시스템의 성능 차이에는 심각한 안전 격차가 있었다고 정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대규모 소프트웨어 리콜을 과거에 실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은 조향이나 제동, 또 차선 변경을 지원하긴 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왔고 운전자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해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현재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이미 30% 정도의 테슬라는 가격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말에 중국에 직접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방문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그때 나왔던 이슈가 바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미국 정부에서 관련 기술과 관련된 제재를 걸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7% 정도 하락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 완성차 업체인 도요타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는 최초로 영업이익이 5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47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5조 엔을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에서 100%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11.9%로 집계가 됐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4조 엔을 넘어서면서 100%가 늘어났고요. 역대 최고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조업 최초로도 4조 엔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는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또 엔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반영됐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1조 엔을 상환하는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다라는 발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도요타의 실적 호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고전 중인 상황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상황이죠. 전기차에 집중했던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의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은 작년에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아시아권에서의 자동차, 완성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요타가 내년 3월까지는 영업이익이 20% 정도 추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회사가 인적자본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1조 7천억 엔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까지의 가이던스가 조정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도요타가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예상보다 손실폭이 크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업으로는 애플의 소식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애플이 진행했던 중국 안에서의 파격 할인이 통했을까요? 중국의 3월 판매량이 12%나 급등해준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안에서 아이폰 판매 감소를 겪었던 애플이 주가 하락도 면치 못했었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 확인해 보니까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의 판매량이 모두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되고 처음 1월, 2월 이 중국 안에서의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감소됐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대부분이 아이폰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했었죠. 하지만 정확히 확인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중국 안에서의 출하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여기에 3월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1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플은 올해 초부터 중국 안에서 아이폰 판매를 10% 정도 가격 할인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적까지 잘 연결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어제도 단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신형 아이폰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이 애플의 신형 아이폰 16 1차 출시 국가에 사상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의 텃밭인 한국 시장 공략에 애플이 칼을 빼들었다라고 우리는 또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증권사들도 이 아이폰 교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면서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실적도 올라오고 있지만 또 한국 시장도 열심히 공략하고 있는 애플, 앞으로의 주가
유가 추이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이었죠. 파산 신청을 했던 FTX 거래소가 드디어 고객들의 자금을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FTX가 파산 신청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였고요. 현재는 6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당시 손실을 봤던 피해 고객들이 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까지는 채권자 대부분이 110% 이상으로 보상을 받아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허용 청구액은 최소 118%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고 나머지 채권자 같은 경우도 허용 청구액의 100%와 이자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2년 동안 이 암호화폐 FTX 거래소에 자금이 묶여 있었던 채권자들이 금액을 돌려받게 됐을 때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단반 비트코인은 1%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고요. 6만 1000달러 선까지 가격은 일단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확인해 봤던 머스트 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